선생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줘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7시까지 기다려놨고 집에서 집사람하고 지금 몇 시지?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공사 담당하신 중에 귀한 행로를 해주신 내 형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인 동무는 서로서로 이기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또 편견을 버리고 이해타산을 버리면서 서로의 발전과 또 우리 성인고등학교 동문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섯 번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통배추가 두 개로 쪼개질 때 두 번 죽고 또 짠 소금에 절여질 때 세 번 죽고 또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에 붙여서 네 번 죽고 도가에 붙여서 다섯 번 죽는 과정을 거쳐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인의 동물에도 일기 대장단부터 12기 회장단의 일기까지 각각의 어려움을 기쁨과 수고와 희생과 봉사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동문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많이 출세를 했어도 항상 겸손하게 말없이 동문들을 도와주고 선배님을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모교는 하나입니다. 저도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집에서 책상 위에 앉아있어서 낙서할 때 항상 나도 모르게 인천고등학교라고 낙서합니다. 성일고등학교는 내가 돈내던 직장이고 인천고등학교는 내 영어나 모교입니다. 그래서 모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일고등학교 모교를 발전시킬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사회에서 아무리 출세했어도 항상 겸손하게 선배님을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고 또 어려운 동문 말없이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2015년 애 많이 쓰셨고 12기 이승우 회장단을 신껏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제일 순간 따뜻하게 기억이 되는 12기 동문의 회장단이 되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2016년 항상 건강하고 기쁨과 보람과 소망과 다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